이거 다 끝나고 볼게 아들아. 사랑해. 아 예뻐 우리 아들. 아무래 아들. 기본적으로 저 아이들 보통 4살 때 아이들은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뇌파가 이제 세타파 대역 정도 돼요. 이제 느린 뇌파들이 이제 형성되고 6, 7살 정도 학동기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제 주된 뇌파가 점점 빨라져서 이제 성인기에서 볼 수 있는 알파파 같은 것들을 비로소 제대로 형성을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 아이 때 맞는 도미넌트 리듬이 거의 형성이 안돼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뇌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지금 어저께 새로 찍은 뇌파를 보면은 뇌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파워가 증가를 했어요. 치료 전에는 아이가 특징이 굉장히 처져 있었습니다. 처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작용도 거의 안 나타나고 낯선 환경에 대한 이제 반응도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위드드로하는 반응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형제하고도 같이 굉장히 상호작용들을 활발하게 하고 아이가 이제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감정 표현이라든지 상호작용 부분이 처음보다는 현저하게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파에 있어서도 저 아이 때 나타나는 주로 이제 나타나는 세타파 대역의 기본 도미넌트 리듬들이 지금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뇌파의 파장도 이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뇌파를 만들어내려면 이것은 정기적인 현상이고 얘네들이 흥분을 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흥분을 해야지만 뇌파 파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의미한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한데 발달장애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처음에 유의미한 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도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뇌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 커졌다. 그러니까 메가리가 있어졌다. 예전에 메가리도 거의 없었는데 그리고 저 아이 때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느린 서파 대역에서의 도미넌트 리듬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파수 45분 전체 시작. 네. 잘했어. 네. 시작. 됐어요. 네. 치료 8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그간에 변화된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많이 올라왔었던 각성 부분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대로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평균적인 상태인 것 같고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치료사 선생님이나 엄마가 이제 뭔가 상호작용이나 질문을 이제 던졌을 때 대답을 하려고 눈빛 맞춤이나 답변을 하는 속도라든지 같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수업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선생님들하고의 활동에 있어서 착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소통에 대한 지시 수행
소통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좀 소화해 보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가게 되는 8주차의 그 뇌파 변화가 많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더 많이 올라왔기를 네,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 그렇지! 올라!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다른 거는 소통했을 때 일단 뭐 옹알이든 뭐든 답변부터 해요. 아, 말을 시키는 거구나.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그냥 어린이집에 이제 치료사 아니신 담임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게 요즘에 애교가 너무 심해졌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자기가 뭘 하거나 하면 옆에 와가지고 좋다는 표현을 해요. 자기가 뭐가 재밌거나 맛있거나 하면 좋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애지만 옆 사람이랑 같이 그 감정 공유하는 거는 돌 이후로 안 됐어요, 거의.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뭘 하다가 좋거나 했을 때 엄마 어딘지 한번 살펴요. 시야에 엄마가 없으면 찾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자기 옆에 앉아 있으라고. 아, 그리고 말이나 이런 거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뭔지 알잖아요.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그걸 했을 때 답을 올바른 답을 했을 때 자기도 성취감을 느껴가지고 막 웃는 선생님 칭찬하거나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게 보상이 됐어요. 그리고 한번 칭찬받으면 그 가사 나올 때는 크게 해요.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몇 번 시켰거든요. 발음 잘 사용하다가 해요 이렇게 잘하는 부분은 이제 어필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상호작용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보는 게 되게 행복해졌어요. 행복한 타이밍이 좀 많이 늘었다. 자, 민재 뇌파 특정한 거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민재가 왔을 때 뇌파 상태가 어땠냐면 뇌파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발달 장애, 특히 이제 민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미숙아로도 태어났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발달 장애를 겪었고, 그거는 뭐냐면 충분하게 아이들의 이 아이의 뇌세포 안에서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이 정보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뇌세포 하나하나도 매가리가 없고 약했고, 근데 중간에 이제 4주가 끝나고 나서 뇌파를 측정했을 때 보면은 이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파의 피크가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4주차 때 아이 주된 그 뇌파 파동의 이 주파수를 보면은 한 6Hz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됐어요. 이제 파동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뇌세포들끼리 서로 시냅스를 더 강력하게 형성하고 연합된 정보 처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8주차 때 뇌파를 보면은 그게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6Hz에서 한 7Hz 정도로 조금 더 빨라졌어요. 한 1Hz 정도 대략 봤을 때. 4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자극받고 훈련을 해주고 이 아이가 이제 여러 뇌가 서로 연합해서 같이 이제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런 이제 주파수를 저희가 유도를 시켜줌으로써 이 뇌세포들이 서로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 그리고 연결돼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변화를 보면은 뇌파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뇌세포들이 서로 막 랜덤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메인파가 형성이 안 됐었던 것들이 점점 좀 더 조직화된 이제 정보 처리와 시냅스의 연합 활동들에 의해서 뇌 주된 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게 조금 빨라지고 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뇌파에 좋아지고 있는 패턴입니다.